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담당자를 만나서 2018년 지원 정책 방향과 세부 지원 내용 등을 직접 들어보는 정책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소상공인 정책관으로부터 창업 성공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향후 정책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곳,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희망이 활짝 꽃피우길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힘이 되고, 들어두면 길이 보이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향후 정책이나 또 나아갈 방향,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금년도에는 혁신형 소상공인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 노포라고 해서 100년 이상 된 가게들이 많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 장수하는 소상공인이 아직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상인 분야에서는 100년 가게, 30년 이상 된 기업들이 소상인들이 100년 이상 존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100년 가게에 사업하고 소공인 중에서 다른 소공인보다 기술력이나 혁신성이 뛰어난 그런 소공인들을 명문 소공인으로 발굴해서 육성하는 명문 소공인 육성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소상공인 개별적으로는 영업력이나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5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뭉치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정부에서 필요한 예산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도 뭉치면 힘이 된다는 그런 사업을 꼭 성공적으로 확산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아울러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사회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 부에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소상공인도 앞으로 혁신성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꼭 성공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네. 그런 노력을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대변인으로서 기꺼이 후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 소상공인들도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